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4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발 사업자인 아쿠아 파워가 설립한 특수 목적 회사와 슈아비아 3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제다시 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역삼 투합 방식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역삼 투합 해수 담수화는 정수기 원리와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의 인위적인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및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설계, 조달, 시공 방식으로 일괄 수행해 오는 2025년 5월 플랜트를 준공할 계획입니다.